자, 그러면 저 비나 베리아드 갈게요. 이거는 메인 파티. 메인 PT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포카랑 코토리로 스킬 피하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잘 버텨요. 파티. 한 파티는 폭발. 얘네들이 첫 출전. 호감도 뚫어준 보람이 있구나. 이건 두 배수로 갑니다. 스킬은 딜이 제일 잘 나오는 추룩이랑 네, 히비키랑 우츠키 위주로만. 예, 파티 전체 이동기가 되게 좋아요. 16줄 정도까지만 까줘도 얘들은 할거다 있어요. 아, 미사일이다. 충분하다. 16줄까진 까겠네. 자, 첫 파티는 이 정도면 잘했어요. 이제 빨리 넘겨야 되거든요. 나는 호시노를 앞으로 보내가지고 어그로를 호시노한테 줍시다. 이 빛나가기 위에 포탑 깔고
미사일 너무 아프다. 아니 미사일 왜 이렇게 많이 쏴? 걔네가 미레니엄을 모으지라. 오래 봐라. 와, 공포는 한 방에 죽네. 어차피 지금 14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피다한테 몰빵합시다. 여기서 10줄을 까야 됩니다. 하죠? 여기는 네로가 있어서 그나마 하는 건데. 야, 이거 빡세다. 버프 다 주고. 여기 예, 호시노는 탱커용으로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딜은 잘 들어가요. 다른 애들보다 생각보다 잘 넣어요. 생각보다 여기서 쉴드 깝시다. 오래 폭풍 올 거예요. 여기 있는 게이지가 다 차면 모래폭풍이 와가지고. 또 모래폭풍 끝까지 한번 하자. 아임 버프 방타. 다시 쉴드. 이거라. 틀려. 틀려. 야, 네루도 세기는 한데 노노미도 되게 잘 넣네요. 노노미는 스킬을 안 쓰거든요. 노노미는 이제 코스트가 너무 큰 것도 있고 오나 먹어가지고 생각보다 스킬 데미지는 별로 안 들어가요. 그래서 노노미 스킬을 안 썼는데 야, 그랬는데도 노노미 딜이 네루보다 5만밖에 차이가 안 나네. 와, 이제 이거를 소탕하면 되겠죠? 베리아드 깼으니까 나머지는 소탕하면 됩니다. 소탕하면 80개 또 받아요.
아, 3,000위? 야, 보상 좋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총력전 코인은 마키 사시면 돼요. 마키가 최우선이고요. 그 다음이 참고로 비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기술 노트 EX 스킬은 이제 4에서 5가 될 때, 일반 기술은 이제 9에서 10 갈 때 하나 이게 들어가는 재료예요. 이거는 처음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받으셔도 되고, 당장 필요한 것들 바꾸시면 돼요. 이런 거 받으시면 되고. 일단 마키 최우선, 그 다음 나머지는 스킬 전술 교육 받으시면 돼요.